오케이.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. 딸이 몇 살이에요? 고1이요. 고1이에요? 네,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. 아유, 어머, 멋있다. 엑소로 도배해놓고 오늘 그것도 갖고 왔어요. 응원봉 사인 받으려고. 아우, 예. 이따 끝나고. 네. 지금 몇 살이세요? 지금 31이에요. 아, 형. 아직도 얼마 안 먹었네. 형이 아니었어요? 아니었어요. 여기가 더 많아. 아, 정말요? 아, 나 형인 줄 알았어. 난... 형 아니야, 형 아니야. 저는 호주 오픈 세 번째 출전 중인 세계 랭킹 97위 안지상입니다. 대리니 대리니. 편하게 잘 잡을까요? 네. 악수하듯이 이런 기분. 이런 식으로. 네. 지금 테니스 배우시는 거예요? 저희가 실력을 또 봐야 되니까 일단 몸풀기 하면서 실력을 좀 서로. 근데 그 전에. 서브 괴물이시잖아요. 그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. 아시안 게임 금메달 임용규 선수라고 합니다. 서브 속도가 220km에 달한다고 해요. 아유, 안지상님 자신감 넘쳤으니까 거기 서 있어요. 네. 지상님 거기서 그 괴물 서브 한번 받아보세요. 펜스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저것도 맞는 거 아니야? 목표에서. 오픈 봐. 어디 가요? 왜 피해? 나도 한번 가서 받아 볼래. 저 한번 봐볼래요 여기서. 진짜 빨라. 제가 그 서브를 받아봤잖아요. 와, 총알 서브예요, 총알 서브. 그냥 소리 나자마자 공이 없어져요. 너무 놀래가지고. 근데 그거 맞으면 진짜 아프겠더라고요. 저 맞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해보세요. 괜찮습니다. 매장. 매장 나가는 거 같은데? 좋다. 저희 웜업 해볼게요. 웜업. 민지용 선수님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1964년에 라켓을 잡고 현재 57년 차 민재홍입니다. 어휴, 엄청 맛있는 거 같아요. 그쵸. 오케이, 플레이. 네, 반갑습니다. 오호! 아웃이요. 들어오지 않았나요? 아니, 아웃이요. 많이 아웃이에요. 감사합니다.
한 번 더. 오케이 됐어. 오케이 됐어. 오케이 됐어. 오케이 됐어. 한 번 더. 한 번 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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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두 번 배운 거 맞으시죠? 네. 너무 잘 치시는데? 야, 운동신경 있는 거. 있네, 확실히. 두 번 치고 저 정도 엄청 잘한 거다. 그때는 약간 제가 치면서도 아, 나 좀 멋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. 백핸드 쳤을 때가 제일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. 발리가 다 네트에 걸려. 이렇게 돼야 되는데, 면이. 그렇지. 아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연습 때 문제점이 시합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아, 막 치고 싶은데 막. 아. 아, 이번에는 들었는데. 혹시나 다음에 테니스 하지 말아요. 9대 6. 이번엔 발리 성공한다. 발리로 하나 해보자. 자, 발리 성공한다 이번. 자, 첫 세트 끝났어요. 이틀 하셨다는데 이렇게 잘하셔. 저희가 첫 세트 해봤는데 10대 7로 이기시긴 했어요. 근데 네? 저희가 또 계신 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초등부 랭킹 1위 유찬입니다. 초등부 랭킹 1위. 전국대회 국화부 2회 우승자 임미정입니다. 전국대회 2회 우승. 초심자가 저 두 분 중에도 있는 거죠? 그럼 혼자 너무 불쌍하잖아요. 그러면 저는 우리 라익 선생님한테 결정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낫겠다, 전략적으로. 제가 볼 땐 이제 그 안지상님을 빼고 유찬이가 들어가고. 유찬이가 들어가고. 이제 임용규 선수님. 너무 선수니까. 나오시고? 빼고 임미정님이 들어가서 경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. 근데 우리가 정체가 또 공개가 안 됐잖아요. 저기에 또 태린이가 있을지 연기자가 있을지 또 모른단 말이죠. 그렇죠. 당신의 테니스 실력을 보여주세요. 진짜 1등인가? 유찬이가 그쪽인가? 설마 1등이겠어요. 설마 1등이겠어요. 근데
아까 내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개인 레슨 하고 있다고. 솔직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? 테니스 배우는? 테니스 배우는? 얼마나 됐어요? 1년 정도 됐어요? 아이고, 나보다 선배네 그럼. 그러면 잘 칠 수, 잘 칠 거예요. 또 임미정 님도 자,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자. 진짜로 실력자세요. 역시 임씨가 잘해요. 맞아요. 임씨가 맞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시작! 안녕하세요. 지나간 거지? 오우, 나이스. 잘했어. 아주 멋있는 거 쳤어. 깜짝 놀랐네. 9-4. 이 정신 못 차리겠네, 이거. 1-1이 됐어요. 네. 우리 선수님들이랑도 해보고 싶거든요. 어떤 느낌인지. 세게 가도 되나요? 아예 살살 해줘요. 됐어. 준비, 준비, 준비. 잘했어, 잘했어. 네, 너무 세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이겨야 되겠죠. 저 깜짝 놀랐잖아요.